놀라게 하는 보복운전과 도로폭력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실상과 도로폭력의 범위 그리고 근절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폭력 사건이 일방적인 보복행위다라고들 하죠. 네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어떤 유형이 보복이고 폭력인가요? 네, 예전에는 난폭운전도 도로폭력으로 비유가 됐지만요. 요즘은 위협에 의한 간접 피해 유발은 보복운전, 그리고 흉기나 주먹으로 차나 운전자에게 가한 직접적 피해는 도로폭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끼어든 차에 보복하려다가 주변 차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희생을 강요한 다중추돌 사고가 문제가 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남해고속도로 연쇄추돌 사망사고도 유족에 의해서 보복운전 피해라는 사실이 6개월 만에 밝혀질 정도니까 이제는 법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셈인데요. 네. 처음에는 곧바로 서지 못한 맨 뒤 트럭이 그 연쇄추돌로 대형 화물차 사이에 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진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맨 뒤에 있던 트레일러가 끼어든 승용차를 추월해서 4차선까지 밀어붙이다가 급감속한 것이 바로 그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네. 이렇게 보복이나 그 도로폭력의 시발은 미덕에는 인색하고 양보를 모르는 이기적 성향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 소식 듣고 정말 어찌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안타까웠는데 네. 일단 화물차는 짐, 또 버스는 승객 안전 때문에 급제동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맨 뒤에 있던 대형차가 앞차를 계속 밀어붙이게 된 원인과 제공을 일부러 급제동한 선도 트레일러에 둔 그런 셈이 됐는데요. 인천에서도 차체가 높은 버스를 상대로 해서 승용차가 보복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버스 앞에서 급정거를 해서 승객들의 그 목 부분을 다치게 했고요. 또 올 3월에는 버스와 그 승합차 간에 벌인 몸싸움이 아닌 차체 밀어붙이기로 그 승객 5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또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네. 아유, 위협적으로 보복 운전을 한 버스가 있다면 승객 안전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런 보복 운전이 발생한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버스 앞으로 끼어든 승합차에 맞서서 차선을 변경한 버스가 승합차를 밀어붙이자 갑자기 멈춰섰으니까요. 그런데 그 출근 시간대에 강남에서 벌어진 6중 충추돌 사고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큰데요. 네.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해서 60세가 넘은 운전자가 무려 1km를 쫓아와서 앞지르기 하다가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중앙선을 넘어 충돌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격분한 보복사고라면 사고 전의 과정도 좀 짚고 넘어가야지 않나 싶다는 것입니다. 네. 아유, 60세가 넘은 운전자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해서 1km나 쫓아와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무리한 운전으로 보복행위를 하게 됐는지 그 사연도 궁금해지네요. 맞습니다. 정신적 문제나 폭력적 성향이 있다면 반드시 그 면허 정지나 반납, 반대로 상대 차가 먼저 위협적이고 공격적이었다면 사실관계를 따지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로 양보는 예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방향 지시를 켜면 차선 변경을 못하게 더 속도를 내는 사고 조장 풍토가 지배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빨리 갈 목적으로만 비춰주는 이기, 적개와 시기심이 바로 문제인데요. 하지만 출구 차선을 잘못 알았거나 또 꼬리 물기로 길게 늘어선 옆 차선을 넘을 수 없는 교통 흐름에 따라 밀려오다가 출구 직전에 두 개의 차선을 넘어가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네. 게다가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해당되는데도 얌체 운전으로만 인식되고 비춰지는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양보에 인색한 다양한 발단 원인을 가리는 현실적 처벌 또는 양벌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차선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 무엇보다도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상대차에 위협을 주고도 모른 척 달아나는 경우 네. 또 심지어는 추월을 일삼으면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즐기는 경우 저도 참 보면 아찔하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은 도로폭력으로 봐야 할 정도인데요. 급차선 변경은 다반사고 겹치고 줄어드는 차선에서도 먼저 앞서가려고 고속 질주에서 달려드는 위협운전 행위 그리고
마치 전세낸 도로처럼 1차선을 저속 운전하면서도 비켜주지 않는 사례 등 참으로 다양합니다. 네. 하지만 현장 단속이 없으니 한순간 10년 감소한 피해 운전자로서는 화가 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로 이런 점이 보복과 폭력비와 발화점이 되는 셈인데요. 서로가 실수를 인정하고 또 받아들인다면 보복과 폭력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불상사 대부분은 큰 사고가 날 뻔한 원인 제공자가 말씀처럼 모른 척하거나 반대로 상대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발생되는 만큼 양보와 배려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으로선 보복운전을 판단할 때 몸싸움 같은 경우에는 그 발단이나 원인을 보고서 좀 어느 정도 참작을 하는데 보복운전은 피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넘지 말아야 할 행동의 한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런 한계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고속주행 중에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위협을 비롯해서요. 차선을 바꿔도 계속 따라오고 또 충돌 직전까지 가거나 터널에서 진로 방해를 하고 욕설에 손 위험 무선도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선 주행차를 중앙선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우회전을 못하도록 인도 쪽으로 밀어붙이는 위협과 차선을 넘나들면서 방해하고 차를 세워서 남의 차의 문을 상대차를 여는 행위, 이는 그 사고가 없더라도요.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나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통 이슈 진단.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 전문 위원과 함께 보복 운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